좀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그 이중국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소유할 때 그를 일컬어서 이중국적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어느 나라 법으로도 허용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 예외 없이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국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볼 때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또 어떤 면에는 대한민국 국적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국적에다가 더 무게를 두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뭐 그가 그 의미를 알고 드리든 의미를 모르고 드리든 간에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루빨리 이 세상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하루빨리 임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소속되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이 기도가 기도 전체의 핵심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 말이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또 그가 세상에서 그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동행하고 40일 동안 보내면서 그가 말씀을 가르치신 그 내용 전부가 하나님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가지고 사역을 끝마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아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이 기도야말로 주기도문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또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로만 나옵니다. 어느 용어든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 즉 하늘나라라고 한 것은 유대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기를 매우 꺼려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붙인 것, 그거 하나가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헬라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자유스럽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혹은 하늘나라 이렇게 사용하는데 마가복음만 보아도 4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장에 두 번 꼴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는 16번 나옵니다. 한 장에 매일 한 건씩 나올 정도로 그는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38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원래 이 나라, 소위 영어로 킹덤 하는 이 단어는 영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나라 하면은 한반도를 형성하고 있는
일정한 영토를 떠나서는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죠. 나라를 위해서 영토라는 것은 절대 요건이요. 또 필요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영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작은 두 개의 돌섬에 지나지 않는 독도를 끝내 잊지 못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들어오는 것을 보아도 이 국가에 있어서 영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토로 해석한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기 때인데 중세기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순전히 지상의 영토로 영토 개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급적이면 땅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땅 확보하느라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십자군을 일으킨 전쟁 우리는 너무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혹은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는 이런 일들이 로마 중세기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세상의 땅덩어리 차지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지상왕국으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역사가 흐르고 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여실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개념입니다. 통치의 의미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의 통치냐? 하나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나라를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리자가 되시자말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서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위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은 또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은 글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아니합니다. 어느 역사가가 말한 것처럼 이 지구상에는 21개의 위대한 문명이 꽃피었다가 시들어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21개의 위대한 문명이 무엇인지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만은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오늘날 가장 약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문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문명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로마나 바벨론이나 모두 다 역사의 망각 속에 이미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찬란한 문화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20세기의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미국과 소련도 언젠가는 모든 강대국들이 걸어간 역사의 길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시간의 망각 속에 다 묻히고 자취를 감추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립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나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로 해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크게 세 부류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하나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한 부류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히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마음이 세상의 것에 강하게 집착되어 있는 현대교회 신자들을 저는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만은 생각과 마음은 철저하게 세상적입니다. 입으로 예수는 부르고 찬송합니다만은 그는 예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를 다스리는 자는 돈인지도 모릅니다. 그를 다스리는 자는 세상의 향락인지도 모릅니다. 마음 중심이 완전히 땅에 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묻는다면 그만큼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땅에서 만족스럽게 사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참 기록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동정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대마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써보낸 편지가 우리가 사랑하는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대마가 한 줄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에 관한 기사가 한 줄 나와요. 한 줄 나왔는데도 자손 만대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자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게 하기 위해서 따라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짤막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엄이라고 하는 표시판을 세워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대마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표시판을 세워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한 사람도 대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죠. 대마는 바울의 말년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에 열심을 쏟았던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마는 로마에까지 바울을 따라와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수종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서 바울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도 도대체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 내 손에 들어오는 게 뭐 있느냐? 이렇게 하다가 끝나면 무엇이 유익하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루아침에 생각이 싹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저는 데살로니카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나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하는 말은 절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영적으로 그를 분별해 볼 때 왜 떠났느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났다. 그 말을 바꾸면 대마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나라였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영화와 세상적인 어떤 행복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나라를 그는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며 충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얻는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중에 대마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마음에 추호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마음 바탕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대마처럼 등을 돌릴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고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내 욕구 불만을 채워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욕심, 내 개인적인 어떤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써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늙어 죽기 전에 이 땅 위에서 내가 모두 다 손에 넣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마처럼 등을 돌리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생각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세속적이라면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그것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코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바꾸세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주여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이 신학은 남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0, 30년 동안 기독교의 집안을 아주 무섭게 흔들어 놓았던 급진 사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해방신학이 들어와서 이미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이 신학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이 무엇인지 압니까? 해방시키자고 말입니다. 누구를 해방시켜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방시켜? 강대국의 착취로부터 약소국을 해방시키고 가진 자의 손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고 부정부패와 갖가지 더러운 정치적인 부조리에서 민중을 해방시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산주의죠. 마크스주의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용을 합니다. 정치 이념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부조리, 현실의 모순을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혁신하고 개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것 아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이렇게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민중들을 해방시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예수님도 가난한 자의 편에 섰지 않느냐. 예수님도 사회의 악을 향해서 대항했지 않느냐. 바로 그 예수가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는 다른 분이 아니다.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오늘날 당장 가난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입니다. 일종의 혁신신학이요. 행동신학입니다. 그들은 사회 혁명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왜 이 지상에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는 혁명의 수단으로 존재한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악을 부수고 무너뜨리는 선봉대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선봉대가 되어야 하고 악을 향해서 대항하는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신학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도 인정 안 합니다.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거는 망상으로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나라, 혁명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사회,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해방신학을 놓고 그들이 가난한 자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 사회 부조리, 정치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용감하게 대항하는 그들의 자세는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수단이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그런 폭력의 선구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속해 있다고 현실적인 세상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그들은 성경에서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상에 진리가 없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사상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왜?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또 위험한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세상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상우 박사가 쓴 김일성 체제의 특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논문을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한에는 김일성이라는 신이 있고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경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노동당이라고 하는 사제단이 있다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신이 있고 경전이 있고 사제단이 있는 무서운 종교 집단이 바로 북한이라는 말입니다. 김일성이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기독교가 약속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통해서 개혁하고 혁명을 통해서 성취하는 새로운 사회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 모든 백성들의 정신계를 지배하고 그들의 행동까지 완전히 통치하는 신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지난번 서대동 박사의 여러분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김일성이가 주는 행복으로 알고 있죠. 북한 사회야말로 이 지상의 천국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잘 알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신이 주는 모든 질서와 모든 체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마귀의 속임수에 오늘도 수천만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김일성이가 이야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부류의 사람에 속해 있든지 해방신학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김일성이 주체 사상에 물들었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어떻게 해서 시작됩니까? 3단계로 이 나라는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시고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분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이 3단계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는 죽을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세상에는 기댈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긍정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수를 이제 아직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또 이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어린 신자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함께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긍정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의 마음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임재하시고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아니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하나 진실로 믿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분의 생각을 누가 지배합니까? 예수님이 지배합니다. 그분의 사상을 누가 지배합니까? 예수님이 지배합니다. 그분의 모든 생활을 누가 통제합니까? 예수님이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면서 살려고 하지 나의 뜻에 예수님의 뜻을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겸손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여 지배하기 시작한 사람은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완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순종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 통치권에 거역한다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이미 왕으로서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자꾸 순종 안 하면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보면은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은 순종하지만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전히 꽃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놓고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예수님이 지배하는 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행복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먹과 무엇에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뭐요? 희락. 예,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릴 때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평강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마음은 슬픔과 고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희락의 나라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방 전후, 해방 직후에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영감이 넘치는지 꼭 같은 설교를 다니면서 꼭 같은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만 그 설교를 따라다니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면 예화는 그 다음에 무슨 예화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채 소돼지가 뭐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나올 거고 그냥 환하게 외우면서 따라다니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100번 들어도 계속 은혜를 받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력이 넘쳤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목포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6.25 동란 무렵입니다. 공산당원에게 붙잡혔습니다.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며칠 동안 시달렸는데 하루는 공산당원 하나가 또 끌고 끌어다 내가지고 고문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에게 아주 조롱하는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감, 천국 좀 보여주지 그래. 하고는 발길로 걷어찼다고 합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목사님이 대답하니까 야 죽어서 말고 지금 당장 보여달란 말이야 하고 또 발길로 찼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보여줘. 그랬더니 유명한 말 있죠. 예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점이야 내가 보여드릴 수 있죠. 그 지점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천국 지점이 내 마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가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마음, 나라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아무리 공산당원이 고문해도 내 마음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나라를 압니다. 어디서 합니까? 내 안에서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확장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로부터 시작하지만은 그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지상에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됩니다. 시드니 굴리크라고 하는 학자는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00년에는 세계의 7%에 해당하는 지역에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인 1893년경에는 벌써 세계 82%에 해당하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공산권, 회교권이 지금 세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마는 거의 2분의 1을 차지합니다마는 사실은 보면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는 그러므로 교회에 소속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입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방에 알려주어야 하고 느끼게 해야 되고 실감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만 입만 가지고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해방신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말 같지도 않는 주체사상이 먹혀 들어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잘 찌꺼리고 예수가 다스린다는 말은 잘 찌꺼리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서 해방신학이 판을 치고 김일성이 주체사상이 먹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내가 가정에서 항상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예수가 다스리고 천국이 어떻다고 떠들면서 실제로 가정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 실감나게 하는데 실패해버린다면 심각한 결과가 오겠죠.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입으로는 전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서 실제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영역이 이 땅 위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실감나게 하는데 실패해버리면 그곳에는 민중신학이 들어오고 해방신학이 들어오고 김일성이 주체사상이 뿌리를 내립니다. 왜? 야 너희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하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이 악을 이 사회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지. 너희들이 말하는 나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반드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모 교회 장로가 경영하는 전자회사의 근로자들이 교회마다 탄원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좀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호소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장로는 전자회사를 경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회사를 경영한다고 큰 소리를 쳤고 그래서 예배도 자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 그 회사를 경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원들이 볼 때 근로자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요. 장로가 말하고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덜미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사쟁의가 일어났습니다. 사장 보고 시정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쟁의가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월급 하나 몇 달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장은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계 지도자들에게 편지 보낸 것입니다. 이 사장이 장로고 이 사장이 또 선교를 위해서 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누가 개인 기업에 가서 간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누구를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선교니 뭐 하나님의 나라니 뭐 복음이니 예수니 떠들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꼴은 불신자보다 더 못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한다고 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는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듣겠어요? 차라리 공산주의가 말하는 지상천국이 낫지? 차라리 해방신학이 말하는 혁명사회가 낫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그대로 실감이 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되고 착취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사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는데 우리는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됩니다. 그 나라는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란한 나라가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드디어 다가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요. 우리의 국적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앞에 찬란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에 백합화가 피는 영광의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악과 이 지상의 모든 부조리와 모든 잔혹함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앞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천사의 큰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지상의 나라, 이 지상의 왕국은 영원히 우리 눈앞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에 이 세상을 살기에 지겹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자주 겪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믿으십시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에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실체로 나타나고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놀라운 꿈을 갖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려면 내 마음의 임재에 계시는 주님에게 완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공산주의 주체 사상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항상 내다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생활을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